어느 날 친구가 집안 분위기가 왠지 좀 이상해. 남편도 영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이러며 상담을 해왔다. 얼마 전부터 친구네 집에서 온갖 괴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간다. 분명히 집안에는 그 친구 혼자뿐인데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현관 바로 옆에 있는 방에서 방 안을 가로지르는 검은 그림자 같은 게 보였다는 것이다. 이 정도 성까진 친구도 단순히 기분 탓이라고 생각해서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. 하지만 괴현상은 점차 그 도를 더해가서 한밤중에 친구의 귓가에 박수를 치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집 2층 베란다 창문 안쪽에서 커다란 손바닥 두 개가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게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. 그리고 손바닥을 목격한 그날 밤 친구는 집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다리뼈가 부러졌다. 누군가에게 등을 떠밀려 떨어졌던 것이었다. 이 정도까지 되자 뭘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생각에 다른 친구의 소개를 받아 영능력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고 집으로 불렀다고 한다. 뼈가 부러진 지 일주일 정도 후 영능력자가 집에 찾아왔다. 그리고는 현관에 발을 들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. 이 집안에는 생명이 있어. 하지만 그 생명은 다시 둘이 만들어낸 거야. 당신 둘이 만들어낸 거라고. 당신들 최근 1년 사이에 인연을 끊은 친구가 있지. 그 사람의 험담을 계속 떠벌려서 당신들이 가진 증오가 이 생명을 만들어낸 게야. 둘은 할 말을 잃었다. 그 말이 맞았던 것이었다. 굳이 설명을 해주자면 이런 거지. 생김새는 당신들이 그리도 미워하는 그 친구의 모습이겠지만 그 실체는 당신들 마음 그 자체인 거야. 그게 영체화되어서 당신들에게 직접적인 해까지 끼치고 있으니까 오늘은 제대로 불질을 올려줄게. 하지만 당신들이 그 증오의 마음을 버리질 못하면 결국 똑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야. 그렇게 불질을 올리는 동안 한 명은 등이, 또 한 명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고 한다. 불제 이후 모든 괴현상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고 한다. 자기 자신들의 증오가 자신을 억눌려 괴롭힌단 말에 아연실색했지만 눈물 가득한 눈으로 날 찾아와 이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다.